이명웅 공연 피켓팅 후 다시 실감한 슈퍼파워. 이명웅 다웠다. 14일 오후 8시 진행된 2023 이명웅 전국 투어 콘서트 인스턴트 메시징으로 난 임 히어로 티켓 예매에 대한 평가다. 필자도 이날 티켓팅, 아니 소위 피켓팅, 피 튀기는 티켓팅에 참여했다. 스마트폰과 노트북, 투트랙 전략으로 맞섰다. 하지만 이미 불안했다. 앞서 여러 차례 이명웅의 공연 티켓팅에 실패했던 탓이다. 공식 사이트는 오픈 10분 전인 오후 7시 50분부터 이미 불안정해지기 시작했다. 동시 접속자 수가 폭주하자 서버가 이를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1차 시도에서는 사이트에서 튕겨나왔다. 그리고 다시 시도했다. 노트북의 대기자 수는 약 16만 명, 그나마 스마트폰의 대기자 수는 1900명대였다. 다른 팬들의 실패 인증 사진을 보면 대기자 수가 최대 60만 명인 경우도 있었다. 다행히 필자는 드디어 티켓팅에 성공했다. 10월 28일 공연 표 두 장을 구했다. 올해 가장 뿌듯한 순간을 꼽으라면 다섯 손가락 안에 든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명웅 파워를 실감했다. 그리고 그의 파워는 또 다시 다양한 기록으로 남았다. 15일 이명웅의 소속사 물고기 뮤직은 이명웅의 콘서트 티켓 예매 트래픽이 단 1분 만에 최대 약 370만을 달성했다. 이는 인터파크 역대 최대 트래픽이라고 밝혔다. 서버가 불안정해지다 못해 다운된 것도 무리가 아니다. 이명웅의 공연 파워는 지난해 데뷔 첫 전국 투어 콘서트를 통해 입증됐다. 당시 7개 도시의 21회 공연을 통해 전지역, 전회, 전석 매진을 기록했다. 이로 인해 약 17만 관객을 모았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고척돔에서 열린 서울 앙코르 공연으로 4만 명에 육박하는 관객을 모았고 부산 백스코에서도 공연을 열었다. 누적 관객 수만 약 22만 물결이 13만 명이 이른다. 평균 콘서트 티켓 가격을 장당 13만 원으로 따지면 공연 매출액만 약 300억 원에 육박한다. 여기에 각종 MT 판매까지 포함하면 매출액은 천정부지 솟는다. 올해 공연을 통해 이명웅은 5개 도시 아래 18회 공연을 진행한다. 서울을 시작으로 대구와 부산, 대전, 광주에서 하늘빛 열기를 이어간다. 현재까지만 놓고 보면 지난해 공연보다는 규모가 작다. 하지만 공연 지역을 추가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앙코르 공연까지 포함한다면 지난해 공연 매출을 뛰어넘을 것이라 예상된다. 특히 서울올림픽공원 KSPO돔, 제주경기장, 6회 공연은 의미가 남다르다. 제주경기장은 거의 팹그룹의 성지라 불린다. 회당 최대 1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이 무대에서는 것이 성공, 에바로미터이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2주에 걸쳐 6번의 공연을 펼친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대관 자체가 어렵고 이를 채울 수 있는 국내 가수도 손에 꼽는다. 게다가 이명웅은 이번 공연을 준비하며 360도 무대를 기획했다. 통상 무대는 객석 전면에 설치된다. 이 경우 공연 뒤편과 양쪽 사이드에는 관객이 앉을 수 없다. 시야 제한석이라고 해서 좀 더 저렴하게 표를 파는 경우도 있지만 공연을 100% 즐길 수 없기 때문에 아티스트도 관객도 그리 선호하지 않는다. 그런데 무대를 360도로 만들면서 이명웅은 더 많은 관객이 공연장을 찾을 수 있도록 배려했다. 최대 1만 5천 객석을 모두 채운다면 6회 공연을 통해 9만 관객을 동원하게 된다. 물론 여러 제반 여건을 고려했을 때 이 같은 규모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360도 무대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이명웅은 역대 체조 경기장에서 최단 기간 가장 많은 관객을 모은 가수로 기록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명웅은 이미 앨범 판매량 면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뤘다. 한터 차트 기준 역대 솔로 아티스트가 조동 발매 후 첫 일주일
100만 이상 판매하며 밀리언셀러 에 등극한 건 5명뿐이다. 15일 210만 1974장을 기록한 그룹 방탄소년단의 뷔가 단숨에 1위에 올라섰다. 방탄소년단의 또 다른 멤버 지민, 페이스 슬래시 145맨 4223장, 슈가, 디데이 슬래시 127맨 7218장, 가 각각 2, 3위다. 4위 역시 K-POP 그룹의 일원이다. 블랙핑크의 지수가 117만 장을 기록했고, 마지막 한 자리가 이명웅의 몫이다. 그가 지난해 5월 발매한 I'm Hero 가 110만 장으로 5위를 차지했다. 1 물결 4위가 모두 K-POP 그룹으로 내로라하는 인기를 얻는 이들의 솔로 앨범이었던 것을 고려할 때 순수하게 솔로 아티스트로서 밀리언셀러를 달성한 주인공은 이명웅 뿐이다. 또한 K-POP 그룹의 팬덤이 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는 것을 고려할 때 국내로 범위를 좁힌다면 이명웅이 가장 폭발력 강한 아티스트라는 분석을 부인하긴 어렵다. 최근 이명웅은 데뷔 7년 차를 맞았다. 적잖은 K-POP 그룹들이 표준 계약서상 7년의 계약 기간이 끝나면 그룹을 떠나거나 새로운 길을 모색한다. 하지만 이 시점에 이명웅은 오히려 연일 전성기를 경신하고 있다. 그의 행보 하나하나가 기록으로 남는 이유다. 블랙핑크 리사, 19금 쇼 공연 사진 공개, 논란에도 또 불러줘. 그룹 블랙핑크 리사가 프랑스 카바레 쇼 크레이지 호스 출연 소감을 밝혔다. 리사는 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크레이지 호스 공연 사진을 공개하며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공연할 사람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연락달라는 소감을 전했다. 리사는 앞서 지난달 28일 현지 시간부터 31일까지 K-POP 가수 최초로 프랑스 3대 카바레 쇼 중 하나인 크레이지 호스 무대에 오른 바 있다. 크레이지 호스는 전위 예술가 알렌 베르나댕이 1951년 기획한 공연으로 여성 무용수들이 나체로 오르는 등 노출 수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리사의 출연 소식은 선정성 및 성상품화 논란을 불렀으며 이에 대한 팬들의 우려가 쏟아졌다. 그러나 리사는 크레이지 호스 공연 사진을 직접 올리며 논란을 정면 돌파했다. 이날 공연은 크라이시스, What crisis can I olgi? 무슨 위기? 라는 주제로 꾸며졌고 리사는 들쑥날쑥한 추가의 스트레스를 받는 여성 CEO 최고 경영자 콘셉트로 뿔테 안경에 셔츠를 입고 등장했다. 이후 리사는 긴 머리를 풀어내린 채 아슬아슬한 란제리룩을 입고 과감한 포즈를 취하는가 하면 관능적인 춤사위를 선보였다. 또한 몸매가 드러나는 브라톱에 아찔한 핫팬츠를 입은 패션, 화려한 조명 아래 비즈로 장식된 비키니 패션을 소화하기도 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새로운 리사, 자유로운 리사를 보여줘서 좋다. 정말 아름답네요. 항상 최고 중에 최고, 욕하는 사람들은 있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리사는 전 세계 부호위인 루이비통 모의 헤네시, LVMH, 그룹의 셋째 아들 프레데릭 아르노와 프랑스 파리 데이트를 즐기는 모습이 포착돼 지난 7월 불거진 열애설에 다시 불을 지폈다. 지난 8월에는 리사가 아르노 가족과 함께 여행을 떠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스레터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리며 최신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